Literature. I'm still shocked. Oh. Simply, it's no math, math. Equa with math. Nunqua, no math. No math, no science. But like, all not language. Language, more like. Does it have a bachelor's? But isn't she like a PhD? Yeah, she skipped. I don't know if it's a PhD. It might just be like a different degree. A fine degree? Yeah. Fine degree.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학부를, 예를 들면 의대를 갈 거면 학부를 생명과학 쪽으로 나와야. 어떻게 그랬냐? She was so good at the test. I think so. Really great. Yeah. Wow. She saved a lot of time. Yeah. And money. 근데 그건 웃기다. Bachelor degree 그래도 주지. 조기 졸업은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기 졸업은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편입 느낌. 그 석박 통합 과정에도 석사가 안 나오고. 근데 사실 박사를 할 생각이. She's an elite. 동생이랑 사촌 동생이랑 점심 먹고
카페 갔어요. 얘기 좀 하다가 저는 커피 수업을 왔습니다. 차 타고 왔어요. 어저께 점심도 동생이랑 사촌 동생이랑 먹고 오늘 점심도 동생이랑 사촌 동생이랑 먹고 저희가 원래 사촌 언니까지 해서 4명이 이렇게 친하거든요. 언니가 97년생, 제가 98년생, 남동생이 99년생, 사촌 남동생이 2000년생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다 한 살 차이라서 그냥 완전 아기 때부터 친했어요. 근데 사촌들은 캐나다 살고 있어서 가끔 이렇게 한국 오면 만난답니다. 저희 집에 지내면서 다 아기 때였는데 어느덧 저희 사촌 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이랑 대화할 때는 영어를 많이 쓰는데 저랑 제 동생이 영어를 많이 까먹어서 영어 실력에 대한 그런 자아성찰을 하게 됐어요. 호주 가서 영어 해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되네요. 오늘은 그래서 화덕 피자 먹었어요. 셋이서 8만 얼마어치 먹었더라고요. 출국이 8일 남았습니다. 아직 짐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한 2, 3일 전에 싸지 않나요? 짐? 많이 쌀 게 있나? 요즘에 막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건강하려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맞잖아요? 몸에 좋은 가공식품 안 먹고 뭐 설탕 이런 거 안 먹고 그런 자연에서 온 음식들 위주로 먹는 게 건강에 좋은 건 맞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에 살면서 그런 음식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뭐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먹고 싶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참아가면서 몸에 좋은 것만 먹는다, 이거는 약간 불가능한 것 같아요. 맛있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건강한 거랑 날씬한 거랑 약간 다른 의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씬한 사람들은 먹는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조금만 먹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뭘 먹던 음식 종류 가리지 않고 정말 적은 양을 먹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조금 먹고 그 조금 먹는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겠지만 조금 먹는 거라도 실천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약간 피자 같은 게 먹고 싶으면 무조건 샐러드랑 같이 먹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샐러드만 먹을 때는 샐러드만 먹고 피자를 먹을 때는 피자만 먹어야지 조금씩 먹는 거잖아요. 근데 피자를 먹고 싶어도 샐러드를 항상 같이 먹으니까 먹는 양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과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피자만 먹으면 왠지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피자랑 야채를 같이 먹으면 죄책감이 좀 덜 느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한가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샐러드를 먹을 거면 정말 딱 샐러드만 먹고 피자를 먹을 거면 피자만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일단 먹는 양을 줄이고 건강하게 먹는 것도 노력은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더 실천을 잘 할 수 있는 건 지금 양을 줄이는 것 같기 때문에 먹고 싶은 음식을 안 먹고 그냥 건강한 음식만 먹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전 먹는 양을 좀 줄여보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먹는 양이 많거든요. 수업에 거의 30분 일찍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어요.